자, 안녕하세요. UNI테크 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이시는 XGT 패널입니다. 제조사는 국내 전력 배전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의 대표죠. LS 산전, LS 일렉트릭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명이 원래 터치는 여기 보이는 M2i 탑이 국내에선 탑입니다. 국내도 그렇고 그 시장 점유율 2위인데 오늘은 그 M2i와 같은 국내 제조사긴 하지만 자동화 솔루션의 국내 대표 메이커인 LS 산전, LS 일렉트릭의 터치 패널, XGT 패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LS 산전은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자동화 쪽에 계신 분은 다 아시죠.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는 국산이고 LS 일렉트릭 안에는 뭐 전력 배전부터 자동화, 뭐 여러 가지 태양광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빌딩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 부 사업부 HMI 사업부는 M2I는 전 M2I라는 M2I 코퍼레이션은 같은 안양에 그 본사가 있지만 M2I 코퍼레이션은 HMI만 전문으로 HMI라고 하면 스카다 HMI 스카다 스마트 HMI, 스마트 스카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M2I 코퍼레이션사와 같은 안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LS 한전은 LS 일렉트릭 호계동에 이렇게 본사가 있고요. M2I는 저희 본사는 안양 평촌에 옛날에 대한전선 자리가 나가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 올 하반기에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예, 7층 건물로 해서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경쟁사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HMI 쪽에서는 M2I가 워낙 독보적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그 LS 한전에도 이런 터치 패널이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와이드 타입이 7인치가 있고 10인치, 10.2인치, 그 다음에 뭐 4.3인치, 5.6인치가 있는데 주로 많이 나가는 거는 국내 산업 현장이나 국외 뭐 이렇게 수출 현지에도 보면 로컬에도 7인치 와이드가 많이 나갑니다. 7인치 와이드가 M2I 같은 경우는 TOPRW0700이나 TOPRE0700이 국내 거의 한 50% 가까이 이렇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LS 한전, LS 일렉트릭에도 7인치 와이드 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타입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얘는 가까이 보시면 얘는 EXP40-TTE라고 되어 있습니다. TTE 슬러시 DC는 DC 타입 24V 전원이고요. 똑같은데 요거는 EXP40-TT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게 딱 한 글자가 있는데 뭐냐면 TTE와 TTA입니다. E는 뭐냐면 저 쉽게 말하면 이코노미컬 경제적인 타입이라서 이더넷 예,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넷 통신할 수 없고 대신 시리얼 통신만 가능하다는 거고 TTA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넷 통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더넷 통신이 된다고 하면은 XP 빌드를 통해서 리모트 뷰 기능이라든지 패스트루 기능으로 해서 PLC와 통신이 시리얼 연결되어 있더라도 이더넷으로 PLC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요 패스트루 통신을 통해서 PLC 프로그램 로직을 레드 파일을 수정하고 가능합니다. 예,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게 패스 트루 기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웹 서버 기능도 가능해지고, 데이터 서버 기능도 가능해지고, 이제 PLC 레드 모니터링 기능이라든지 뭐 VNC 뷰어라든지 리모트 컨트롤 뭐 이런 경우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TTA죠. 그래서 가격이 TTE보다는 이더넷 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좀 상향 평준화돼서 좀 높아져 있겠죠. 한번 언박싱해서 하나씩 그냥 하드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저렴한 이코노미컬 타입의 E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면 이렇게 XT 패널이라고 나와 있고요. XT 패널의 와이드 타입의 제품 이렇게 셀렉션이 되어 있습니다. XP20부터 40, 30, 40, 60, 20은 4.3, 30은 5.6, 7, 7인치, 이거는 60은 10.2인치. 자, 이렇게 오픈하면은 자, 이렇게 앞에 인터페이스가 USB 포트로 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업로드 할수 있고, 뒷면을 돌려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커먼 컴투 시리얼 포트에 디서 쿠핀 순놈이 있는데, 앞놈을 연결하면, 각 컨트롤러마다 이 RS232 시리얼 통신 연결하는 배선이 틀리기 때문에, 각 제조사 컨트롤러마다 이 배선을 다 맞춰야 되고요. 여기도 컴서리에도 보면은, 컴서리는 터미널 타입으로 이렇게, 422, 485가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단자, DC14V,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배터리, 리셋 스위치, 배터리, 세팅 스위치네요. 보시면 배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또 USB 호스트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대신에 여기 보시면 이더넷 포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TTE라고, 이코노미컬 타입입니다. 이더넷 포트가 없습니다. 자,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고, 자, 이번에 TTA 타입 언박싱 해보면 뭐 동일합니다. 박스 다 동일하고 사이즈 동일하고 해상도 동일하고 동일하지만 유일하게 다른 게 자, 앞면을 보겠습니다. TTA랑 TTE 똑같죠? 사이즈 똑같고 해상도 똑같고 커팅 사이즈 똑같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TTE는 아까 이더넷 포트가 없었는데 얘는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더넷 포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딱한 가지가 차이가 나지만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이 통신 이더넷이 되고 안 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더넷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리모트 뷰어 기능이라든지 원격에서 모니터링 하거나 제어를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근데 패스트 트루 기능이라고 해서 PLC에 직접 그 연결하지 않고 작업자가 이더넷 통신을 통해서 PLC와 터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시리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더넷 포트 통신을 통해서 PLC에 있는 로직을 레더를 수정하고 작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지원이 되고, PLC 레더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런데 PLC도 이제 XGT나 동사의 XGK나 XBC 타입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그건 참조해 주시고, 뭐, 스크린 에디트라든지, 뭐, XP 빌드를 통해서 VNC, 뷰,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다는 거, 뭐, 그런, 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외부 감시 기능이 된다. 뭐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더넷 통신이 됨으로써 뭐 컨트롤과의 연동이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고 PLC 레더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고 뭐 직접적으로 뭐 작업자가 PLC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서 케이블을 바꾸거나 사용자가 직접 PLC 앞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통신의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서버, 클라이언트 기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거나 저장할 수 있고 뭐 PCS나 원격에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하드웨어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유일하게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이더넷 포터 인터페이스가 있고 없고지만 그 차이는 사용자의 그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죠. 나머지는 다 인터페이스가 동일합니다. 자, 오늘은 LS 산전의 EXP 시리즈죠. EXP 시리즈 중에서 7인치 와이드, 국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7인치 와이드 타입 EXP 40TTA, 40TTE 이더넷이 있고 이더넷이 없고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언박싱하고 하드웨어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